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투자를 조금을 이제 그때는 이제 펀드 같은 걸좀 투자를 해보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제 돈이 들어가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. 네.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제 언론 기사라든지 리포트 같은 걸 봐도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. 근데 오기가 좀 아, 생기더라고요. 그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진짜 예. 있으셨어요? 아유, 아유, 많죠. 그래서, 아, 이걸 네. 이해를 해야겠다 해가지고,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저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, 처음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 되게 휘발성이 강해요. 슥슥 지나갑니다. 다음날 일어나면 뭐 읽었지?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, 제가 제 글로 한번 만들어 본 거죠. 이런 기사들을 읽은 걸로, 물론 엉터리지만, 글로 한번 엮어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에세이라는 걸 이제 써보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두 문단 정도라도 제가 보고 있는 시각, 이 오늘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저만의 해석을 적어봤어요. 글로 적으니까 잘 기억이 나요, 보다. 그리고 보다 더 좋은 거는 누군가한테 브리핑을 해주거나 누군가한테 강의를 해주거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걸 이제 그분 들어주시느라 그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어요. 그건 저한테도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읽었던 내용을 저만의 컨텐츠로 구성을 하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본 겁니다. 그리고 여기다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해봤냐면 블로그 같은 걸 운영을 해봤어요. 블로그나 페북은 아직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블로그나 페북을 운영을 하면서 글을 쓰면 나중에 이제 자기와의 약속도 되지만 제 글을 누군가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공명심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제 모르겠어요. 인정욕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이제 좀 되게 얄팍한 욕심일 수 있지만 누군가 또제 글을 기다려준다는 생각이 들면 아침에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조금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조금 더 고민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게좀 생기는 것 약간의 같아요. 강제성이 생기는 네, 것 그러니까 같네요. 저를 조금 더 어려운데 몰아넣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환경을 그렇게 되면 설정하는 예, 거죠. 그런 설정하는데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. 그런 걸 통해 가지고 10명이 읽어주시든 100명이 읽어주시든 되게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첫 댓글이 달렸을 때의 그런 기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공부를 이제 과거에 봐왔었던 그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머리에 나요.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역사는 반복된다.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거 다시 돌아오잖아요. 그럼 그때의 기억이 나는 겁니다. 저라고 미래가 확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언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마켓을 보는데 지침으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심에 속고 그 다음에 꾸준한 공부인데 꾸준한 공부라는 게 그냥 읽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쓰고 말하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어 보시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까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나.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나마 좀 적어둔 게 있습니다. 예. 아, 저자님의 과거 얘기 되니까 너무 재밌네요. 아, 아닙니다.